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문 건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부르지? 네. 이거 안 놓치겠죠? 네, 안 놓쳐야죠. 이거는 또 괜히 또 내부에서 역풍 분다 뭐 어쩌고저쩌고 떠도는 거 아니야? 역풍 얘기하는 사람은 저기 이낙연 씨밖에 없어요. 그래요? 박종철 열사 사건 났을 때 그때 직선제기한 투쟁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들이 유월항쟁 막 불붙기 시작할 그 무렵. 네. 그 무렵에도 역풍 걱정했던 사람이 저 이낙연 씨예요. 동아일보 이낙연 기자. 뭐 그 사람 말고는 뭐 딱히 그 아니 너무 이게 딱 떨어져요. 딱 떨어져요? 딱 떨어져요.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지금 뭐 친하지는 않은데 네. 이렇게 어떤 때 취재하려고 잠깐 하면은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겁을 먹고 있어요. 아니 그렇죠. 이제 저기 뭐야 언론사들도요. 예. 모 종편사 예. 고위 관계자 얘기인데 예. 김건희 관련한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. 이 얘기 한번 다뤄보자고 누군가 그랬던 모양이죠. 안 돼. 아주 뭐. 절대 안 돼. 저 차라리 윤석열을 씹으면은. 그런 얘기 하더라고. 그 저기 뭐야.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. 아, 김건희는. 내가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열이 확 받치는 거예요. 김건희가 뭔데? 그 따위가 뭔데? 그 김건희한테 절절 매고. 내가 우리 저 기자들한테 내가 뭐 나가는 방송마다 얘기했는데. 야, 너희들 말이야. 어? 그 저기. 윤석열이가 꼬꾸라지면은 그때부터 김건희 열심히 씹을 거 아니야? 어? 그렇잖아요. 김건희 씹을 거 아니야? 그때 가서는. 어? 늘 그랬지 않습니까?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 권력자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던 것들이 그 권력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 그때 난리가 나지. 물어뜯기 시작하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. 그렇지. 이런 표리부동한 인간들. 야. 권력이 있을 때 씹어야 권력이 있을 때 그 타격을 입혀야 그 진정한 언론인이지 말이야. 어?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뭐 모든 권력에 대해서 다 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. 그렇지.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그 문제 삼고 그리고 견제하고 그게 진정한 언론인이지 말이야. 그 저기 지금 보세요. 이번에도 원희룡 민주당은 있는데 김건희가 없어. 아니 김건희 그 땅이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인데 어? 핵심인데 그건 빼고 원희룡하고 민주당의 공방. 어? 원희룡 이야기 반 민주당 이야기 반. 그렇지. 뭐야 그게 도대체. 그건 그 균형이라도 균형 맞추는 거라고도 생각하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. 진짜 이 친구들이. 너무 화가 납니다. 진짜.